왜?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 너무 고민하지 마.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 아, 그리고 우리 카푸어 출연자분들, 너무 댓글 걱정하지 마.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악플을 제거할 테니까. 야,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 많이 지원해달라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니요, 고양이가 나오질 않아. 우리 오프닝을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지? 그럼 너도 같이 할래? 아니야, 갈 거야? 알았어. 들어가. 아, 제가 테슬라의 모델 S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 그동안 모델 Y, 모델 3, 막 모델 3의 퍼포먼스 다 찍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위급 테슬라는 제가 지금 처음 찍어보거든요. 사실 길거리 다니면서 모델 S에 화이트가 가장 많아요. 한 번도 이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저거를 1억 넘게 왜 주고 사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매력일까? 하지만 이 얘기를 우리 테슬라 분들한테 했다가는 바로 그냥 쌀액션 맞습니다. 왜냐면 테슬라 한번 타보신 분들은 계속 테슬라만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너무 궁금했고, 근데 이 모델 S부터는 레벨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주. 그리고 우리 또 카푸어 분들은 진짜 살 거면 모델 S부터 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한 달의 유지비, 이 1억 넘는 모델 S 한 달 유지비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차주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상하네. 원래 우리 차주분들은 나올 때 엑셀 한 번씩 밟고 시작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말로 먼저 테슬라 아시세요? 방금 엑셀 막 밟으면서 자랑한 거죠? 자랑했어요. 그래요? 아무 소리 안 나던데요? 뭐 힝힝 소리도 안 나던데? 이게 네, 그냥 밟으면은 네, 피로 바뀌어가지고. 아, 피로 바뀌어요? 네. 아니, 원래 우리 차주분들 나오면은 내 차 배기 한번 자랑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르릉 우르릉 막 이렇게. 네네네. 저번 편에 지박에는 우르릉 우르릉 밟고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이게 우울하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테슬라이시구나. 테슬라면 어떻게, 손 어떻게 해요? 테슬라면 제가 어떻게 한번... 도지코인이 있어요? 도지코인 이렇게?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그 용산에 살고 있는 재벌TV 구독자 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차를 그렇게 많이 바꿔왔는데 이 테슬라의 모델 S는 너무 좋다고.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6년, 7년 사이에 제가 한 5대 정도를 탔거든요. 처음부터 뭐 말씀드리면은 소렌토를 탔고요. 제가. 네, 소렌토. 그 다음에 520D. 520D. 네. 아직 가성비 탔네. 그리고 그럼요. 이제 E쿠페. E클래스 쿠페. 레인지로버 보그. 보그 갑자기 확 갔어요? 네. 다음 차가 이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엔. 카이엔. 네. 네. 카이엔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델 S? 네, 모델 S.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일단 제가 원래 운전하는 걸 좀 좋아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운전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가성비 없는 행동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스스로. 네. 이제 뭔가 그래서 운전도 잘 안 하게 되고, 운전하는 거 되게 또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는 또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델 3랑 모델 Y 탔을 때 운전하는 거 피곤한데 이거까지 타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이제 헬스케어 브랜드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하고 있고. 네네. 이제 병원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수입이 어떻게 되죠? 한달 수입. 100만 원 넘게 보시네. 이 정도면 뭐 100만 원 넘게 보시네. 카푸어로 나오신 거예요? 카푸어로 나왔습니다. 100만 원 벌어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카푸어 분들한테 또 이 차를 추천한 이유는 뭐예요? 유지비가 정말 하나도 안 들어요. 전기값이 한 7만 원 정도? 7만 원? 네. 한 달에요? 한 달에 7만 원. 7만 원 정도 했을 때 이제 한 800km 타거든요. 이야, 800km 대박이다. 더 타요. 뭐 그 정도? 저 유지비가 정말 없다. 카푸어 분들은 외관적인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까오에 살고 까오에 죽죠. 또 희소성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정말 모델 3랑 Y는 정말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것 카푸어 분들 그것 타고 만족을 하지 않아요. 카푸어 분들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가 없어. S를 사시는 게 이게 하차감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S랑 X부터는 진짜 다르기는 해요. 일단은 차가 또 대박이긴 하거든요. 내가 일단 난리 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올블랙으로 다 꾸며놨어요. 크롬 죽이기. 뭘 아시네. 저도 크롬 다 죽였거든요. 요 마크를 일단 크롬에서 블랙으로 이렇게 랩핑을 했고요. 저도 추천할게요. 모델 S 뽑으실 분들 올블랙 강추입니다. 이렇게 크롬 다 죽여놓고 정말 스포티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나 얘기할 건, 너무나 디자인 설명할 게 이렇게 없는 차는 오랜만이에요. 어딜 설명해야 되지? 이게 이쁘다? 아닌데? 여기 이쁘다? 아닌데? 설명할 게 없는데요, 이거? 뭐 어디 좀 여백의 미입니다. 여백의 미? 네, 그러니까 약간 선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배웠는데? 아직 제가 입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조금 더 위쪽으로. 좀 더 위쪽에? 네. 이거 자동으로 열리진 않나 봐요?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사놓긴 했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설마 홍보하려고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설마 제 트렁크 열 걸 아시고? 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이게 프렁크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이쪽이. 야, 진짜 이렇게 단순하게 없을 수가 있나? 근데 이쪽도 많이 활용하세요? 어, 그쪽 너무 많이 활용해요. 간단한 운동 같은 거 하러 갈 때. 네네. 뭐 제가 테니스를 가끔 치는데. 네. 이제 테니스 가방을 놓기 너무. 아, 좋고. 여기다 놓고. 네. 와, 근데 여기 좀 청소를 좀 하긴 해야겠네요. 그리고, 네. 아, 프렁크의 진짜 단점은 내가 요쪼로인데 세차 안 해놓잖아요. 그럼 손이 아작나요. 진짜. 그래서. 아. 요 앞 트렁크는 저는 잘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이. 한번 열었다 닫았다 살짝 좀 힘들긴 하네요. 아, 그리고 이 차주분이 또 여기를 다 블랙으로 죽여놨네. 요런 손잡이 부분도 원래 크롬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좀 이상했어요. 근데 테슬라 사시는 분들 요거 많이 따라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튜닝을. 일단 요런데 크롬 죽이기 요런데 다 해놨고요. 그래서 훨씬 더 차가 좀 스포티해 보이고. 테슬라 때문에 모든 전기차는 제로백이 한 2, 3초 때 나오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안 그러거든요. 얘네만 이렇게 미쳤어요. 솔직히 와, 그거 미친 거 아닌가요? 네, 요건 구형이라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이 너무 블랙으로 이쁘게 놨습니다. 특히 요쪽도 원래 크롬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블랙으로 랩핑을 하니까 원래부터 고성능 차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빈티지 스타일 내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요즘에 카페 같은 데 가면 노출 콘크리트 있잖아요. 네, 그런 이렇게 컨 인테리어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혹시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아,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이런 거 요즘 센스 빈티지. 아, 이게 차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제가 긁은 데를 계속 긁고요, 일단은. 아. 그러니까 실수로 긁으면은 제가 이게 한번 고칠 텐데. 네. 이걸 너무 많이 긁어요? 너무 많이 긁고. 야. 이게 정말 큰 차들을 타보기도 했지만 이 차는 정말 운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 요즘 차 거의 2m 가까운 차들 많거든요. 네네. 휠 관리 잘 된 차들도 많고. 네. 운전 실력이 의심스러운데? 네. 이 차는 그래도 뒷모습이 좀 봐줄 만한데 여기도 크롬을 다 죽여놓으니까 요런 부분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쪽 크롬이 살려있는 부분 여기도 다 랩핑을 하신 거죠? 네. 와우, 잘하셨네. 진짜 이거 잘했어요. 그리고 이게 리어 스포일러도 카본으로. 테슬라 모델 S 고성능 버전이 나왔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이제 차주분이 꾸미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블랙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와, 일단은 이렇게 패스트팩 형식으로 열리는 거 있잖아요. 요쪽 이런 트렁크가 진짜 편리하긴 한데 공간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입으로 꽉 채우신 거예요? 거의 얘기도 하지 마라. 네? 아, 원래 빼놓고 오나요? 아니요.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트렁크가 앞뒤로 있으니까 활용도는 되게 좋겠어요. 맞아요. 그죠? 짐도 진짜 많이 실리고. 그러면 이 차는 한 달에 얼마나 끄세요? 한 달에? 네. 거의 주중에는 제가 안 타고 다녀요? 안 타고 다니고. 요거를 그럼 매일 출퇴근한다고 치면은. 네. 솔직히 충전비 얼마나 나올 거예요? 거리에 따라 좀 다를 것. 네. 같긴 한데 제가 이제 800km에. 네. 7만원 정도. 800km에 7만원? 네, 800... 제가 고급유 800km 달라면은 보통 한 15만원 넣어야 되고. 15만원 넣어도 800km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대에. 네. 그 보험료 얼마나 나와요? 140만원 정도. 140만원? 140만원. 보험료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싸거나 비싸거나. 비싸거나 그러진 않고. 네, 않을까. 그런 상태는 아니네. 네, 뭐. 모델 수량 Y 실내 다 보고 그냥. 아. 야, 이거 왜 사냐? 좀 왜 사? 막 이랬거든요. 보시죠. 네, 아, 잠깐. 손 조심해, 손 따뜻해야 된다. 손 PD. 500원만 줘, 나 게임 한 판만 하게. 500원만 줘, 빨리. 이거 저 오락실 왔어, 오락실. 게임 한 판만 하자. 우와, 잠깐만. 이거 플레이드에 들어간 핸들? 이야, 저 이 핸들 진짜 영상에서나 봤지? 외국 영상. 지금 우리나라 대로 본다고요? 이 핸들로 바꾸는데 얼마예요? 한 8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80만원 정도? 네네. 우와, 여러분들 이 핸들로 바꾸자, 다 바꾸자. 요 화이트는 원래 색깔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블랙이었는데. 네. 너무 좀 칙칙해 보이고. 아, 네. 똑같은 순정 화이트로 맞췄습니다. 요 차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아, 많이 먹어요, 저. 제 엉덩이에 뭐 묻었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한번 앉아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나올 플레이드의 모델 S나 X에 나올 핸들이거든요. 오늘 좀 걱정을 했어요. 이 핸들로 운전을 하면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유턴 같은 거 할 때? 생각보다 이거 화이트랑 요거 핸들을 바꾸는 거 전혀 다른 차 같지 않아요? 제가 모델 3Y 실내 보고, 야, 이거 진짜 별로다. 이랬던 차인데 이 핸들 하나가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놓네요. 그리고 앞으로 플레이드 나오는 모델들은 이 안에 액정이 이제 이렇게 가로 형태로 나와요. 밑에까지 보기 불편하다는 뭐 이런 평이 있어가지고 막상 운전할 때 보면은 밑에까지 보려면 고개를 많이 숙여야 되는 이런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시야가 낮다 보니까 와, 내가 지금 어디로 운전하고 있는지 전혀 이게 감이 안 사는데요. 그 휠을 많이 긁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오토파일럿을 쓰면은 정말 테슬라에서 못 벗어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쓰는 순간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다. 그 정도인가요? 아, 네. 일단 오토파일럿이. 네. 뭐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네. 알아서 지 혼자 가고. 전용 도로를 알아서 간다고요? 네. 제가 차선 변경도요? 차선 변경도. 뭐야? IC도 빠져주고. IC도 빠져나가요? 네. 저는 거의 반자율 주행하고 뭐가 다를까 생각했는데 IC까지 빠져나가요? 네. 이런 IC.
아, 이게 지금 한겨울 한여름 이거 어떻게 견뎌요? 아, 진짜 더운데 그래서 네. 외부 주차를 안 해요. 외부 주차를 또 안 네. 해요? 야, 이거는 한여름에 무릎 손 잘못 만졌다가 손 디겠네. 어, 진짜 더워요. 네, 계란 후라이 바로 돼요? 어, 바로 돼요. 바로 계란 후라이 되고 보는 시야는 괜찮은데 손은 어떻게 어디다가 재요? 이렇게 하나요? 오, 네, 정확해요. 저는 이렇게 아. 엄지를 이렇게 두고 네. 그리고 뭐 유턴할 때는 네. 보통 이쪽을 잡고 이렇게 아, 위에가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네. 근데 위에를 잡고 아, 여기부터 잡고 돌려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저 한 달 전부터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네. 연습을 했어요. 아,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애들이네요. 네, 정말 연습 필요해요. 진짜 성격이 좀 깔끔하신 분이네. 진짜 왜냐면은 화이트에 뭐 묻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 탈 때마다 그렇게 아 진짜 별로다 특히 했던 뒷좌석, 그러니까 모델 S는요 이 다리 공간은 괜찮아요. 발 공간도 괜찮고 하지만 이 시트가 너무나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쪽이 이만큼이 뜨네.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걸 타고 장거리를 간다 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머리에 살짝 위기감 오는데요? 저 앉은 키가 엄청 크진 않은데 그게 되게 직각 아닌가요? 네네 네. 도시락 없어요? 없어요? 저 배고픈데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왼쪽 그 여기 뒷사람은 커피 어떻게 마셔요? 문에도 컵홀더가 없는데요? 아, 요렇게고 팔걸이는 딱히 없고 그럼 뒤에서 흔들릴 때는 그냥 어머 자기야 이렇게? 와, 진짜 환상 아니에요? 정말 환상이네. 여러분들 진짜 너무 이쁩니다. 특히 저 핸들하고 저 가운데 화면하고 여태까지 제가 테슬라 실내 보면서 이쁘다고 말 정말 안 했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냐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달라요. 좀 관리가 어려워도 실내는 이런 밝은 색으로 해야 되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 실내가 진짜 반사판 조명판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와요. 화사하게 나오네. 오, 신기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이 핸들로 운전해보려고 하는데 심장이 너무 떨려요. 지금 저 오락실에 와 있어요. 자동차 게임하러. 그리고 이 문 쪽에는 너무나 수납 공간이 아예 없네요. 이 가운데 다 몰려있어요. 수납 공간들이. 그래서 컵홀더가 이렇게 4개씩이나 있고요. 근데 문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부 리스 센터. 신차 살 때 최고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 유후. 차주분이 왜 휠을 다 긁어먹는지 알겠어요. 진짜 본넷이요 시작점부터 끝지점이 아예 안 보여요. 버스나 트럭을 몰 때 앞에 없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 느낌이에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차 같아요. 이거 핸들을 바꿔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무거워요? 바꿔서 무거운 것도 있는데 원래 네.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이거 여성분들은 진짜 못 돌려요. 못 돌린다고? 돌리긴 하겠지. 옷님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다면 세상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돌릴 수 있어. 그럼 나 지금 너무 손이 어색함 보여? 여러분 핸들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거 원래는 보통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와서 돌리게 돼요. 진짜 게임하듯이 타시면 돼요. 나 진짜 게임하듯이요? 네. 그럼 저 갖다 박아? 뭐 어떻게 비록 이 모델은 이제 초창기 모델이라서 제로백이 막 1초대 막 2초대 이러진 않아요. 이거는 제로백이 4초짜리 차이인데 그냥 스포츠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 유턴을 할 때 내 손이 어떤가? 얼마나 어색할까?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잠깐만 손이 비어 이렇게 해서 놀 때도 아 항상 이 밑을 잡아야 되는구나. 항상 여러분들 이 차의 밑을 잡아야 되고요. 자 이제 요 초파워를 한번 느껴볼게요. 스포츠 표준. 자 이제 바꿔봤습니다. 갑니다. 우와 이 맛인가요 차준이? 바로 이 맛이에요? 롤러코스터 같지? 네, 방금 그냥 우리도 모르게 다 와 한번 했어요. 야 이게 아, 운전을 할 때 사실 웃음이 나오네 입에서.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죠? 네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 3나 모델 Y에서 느꼈던 아우 이 승차감 와 진짜 구려 이게 없어요. 그래도 탈만은 해요. 지금 방금 요 가속력 있잖아요. 네. 요게 정말 최대 장점 같은데요 저는. 일반 제로백 4초보다도 네. 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차주가 느끼는 네. 요 차의 일단 단점 먼저 시작하죠. 어떤 게 제일 가장 별로예요? 일단은 돈을 쓴 거에 비해 네. 비싸 보이진 않는다. 주행거리가 내연기관보다 짧은 점? 아 내연기관보다 500km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전기차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막상 타보면 실주행거리 몇 킬로 나와요? 실주행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80-90%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테슬라를 타니까 못 벗어나겠나요? 못 벗어나겠어요. 못 벗어나겠어요? 네.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단차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올블랙으로 꾸며놔서 그래요. 화이트 차들은 단차가 잘 보여요. 그게 최대 단점인데 오늘 그게 좀 빠졌네요. 그럼 이 차에 또
장점 이제 아 장점 퍼레이드 장점 네 어, 일단은 가장 많이 타는 이유가 오토파일럿 요건가요 장점 어. 이거 지금 뭐 어디 뭐 지금 뒤통수 헤드뱅이 한번 했어요 네 아 제 진짜 장 테슬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오토파일럿 써볼게요 아 이게 오토파일럿이구나 신호등에서 저절 멈춰요 아 이거 브레이크 아 밟아야 돼요 어 예 클럽 왔다 어 지금 저 테슬람으로 살짝 들어갈래다 다시 나왔거든요 아. 어머 다리를 넣었다 뺐어요 아 이거 멈추는 건 안 되는 거죠? 아 지금은 네. 그 한국판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네네 그 미국에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미국은? 근데 지금 한국은 그게 아직 호환이 안 돼요 자 다음에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것만 해도 과연 차선 변경이 되는지 오오오 지가 저도 어 뭐야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는 그 차선 변경도 얘가 해주거든요 근데 언제 쓸 수 있느냐 어, 내 옆에랑 뒤에 친구 탔을 때 신기한 거 보여줄까? 어, 이거 볼 때 막상 내가 실사용에선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차주님 쓰세요? 저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네 그것만 하고 다녀요 아, 오토파일럿만요? 오토파일럿만 그냥 거의 손을 안 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차선 변경도 정말 얘가 알아서 하게 냅두고요? 알아서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이게 핸들 돌아가는 각도가 다른 여타 차의 반자율 주행하고 레벨이 다르네요 반자율 주행은 정말 미세하게 요 정도만 되는데 얘는 이 과격하게 이 꺾이는 각도가 눈앞에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보일 정도예요 코너를 한번 타보시면 네. 테슬람이 되실 거예요 와 진짜 왜 테슬람이 되는지 알겠다 정말로요 아, 그리고 최대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브레이크를 저는 안 밟고 운전을 하거든요 네 원페달로만요? 원페달로 네. 그러니까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어서 자동으로 이제 멈추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했을 때 브레이크를 안 밟게 되고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헤드도 안 밟고 디스크도 갈 일이 없고 아 그럼 소모품이 아예 갈 일이 없네요? 지금까지 한 5만을 넘게 탔는데 아무것도 간 게 없어요 아 진짜요? 원페달만 쓰니까? 그렇죠 유지비도 많이 아끼네요 유지비도 아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또 뭔가 어울리실 만한 좀 건강식품을 가져왔거든요.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네 선물이에요. 아 이거 뭐예요? 아르기닌. 아르기닌. 네네. 아르기닌 제품인데 뭐 아르기닌도 있고 뭐 마카, 뭐 타우린. 하시는 게 닥터스픽이에요? 네 저희 브랜드가 이제 닥터스픽이라는 업체고. 아 여자 것도 있네요? 여자 것도 있어요. 여자 건 또 성분이 달라요. 아. 근데 이게 활력에 좋다는 그? 아 맞아요. 자녀분 계시죠? 네. 어 둘째.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의 닥터스픽 많이 이용해주세요 모델 S부터는 진짜 다른 차긴 하네 벤츠도 S클래스부터 다른 차인 것처럼 역시 플래그십을 가니까 아 제 예전에 생각했던 그 테슬라가 아니네 그래서 S나 X급부터는 아 달라요 네, 진짜 다르네 모델 S나 X 다 계약 걸어놓으셨다면서요 다 걸어놨어요 아 먼저 나오는 거 받으시려고요? 일단 사이버트럭도 걸어놨고 사이버트럭이요? 네. 다 걸어놨어요? 다 걸어놨어요 거의 테슬라 거의 장로님이시네요 어 장로님이 오셨어요 모델 X가 만약 받게 되면은 네. 한 번 더 좀 나와주세요 아, 아 X 너무 좋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오면 또 네.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테슬람과 함께 네, 이렇게 또 종교적인 가르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카퍼분들 야 유지비 측면 간지 측면 어, 다 이게 충족을 하네요 정말 모델 X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다음에 또 출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